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요, 저희 카페, 제가 2013년도에 카페 개설하기 이전에 블로그 활동을 먼저 했죠. 그래서, 카페 개설하기 이전에 블로그 때 회원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유료 카페를 하지 않았고요. 무료로 했었는데,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려고, 무료로 제가 상담을 해주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제가 네페스 신소재를 바닥에서 2,300원대인가 제가 추천 의견을 드려가지고 이 종목은 아무리 못 먹어도 500% 600%는 먹을 종목이다.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저한테 도움을 받았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00% 600%는 최하 먹을 종목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유료 카페를 다시 개설을 했죠. 그 종목인데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저를 꼭 찾아오시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런 꿈의 수익률, 저는 애초 처음서부터 추천할 때 당시에 이 종목은 500%는 먹을 종목이다. 이 종목은 1000%는 먹을 종목이다. 이 종목은 300%는 먹을 종목이다. 알고 추천을 여러분들한테 합니다. 자, 이런 꿈의 대박주를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셔서 인생을 저한테 맡기시겠다 이런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 주시고요. 참고적으로 동종목 시황 분석을 내리기 이전에 네이버에서 저를 찾아오실 때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운영하는 카페가 또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 상장되어 있는 전체 종목의 잠재자산하고 꼭지 목표가 정보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 네이처 셀에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에 왜 2200원, 300원, 400원대에서 지속적으로 매수 의견을 드리고서 최하 500%는 먹는다. 나를 여러분들이 믿고 몇 년만 홀딩하면 이 종목은 최하 5,600%는 먹을 종목이다라는 걸 잠재자산을 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 의견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 오시면 아직 지천에 깔려 있는데요. 자, 이 차트 분석을 보시면 이 구간이 2,200원, 2,300원, 2,400원 매수 구간이다. 여기가 바닥이다. 그래서 여기 금액대가 2,200원, 300원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반 동안 이 종목이 단기간에 급등을 해가지고 약600% 정도 올랐었죠. 600%가 넘게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구간에 제가 카페를 개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블로그 때부터 추천 의견을 드렸던 종목이라서 이 구간 때 제가 글을 씁니다.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는 이미 도달했다. 왜? 내가 잠재자산을 보고 이 종목을 2200원, 300원, 400원대 지속적으로 매수 의견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 구간이 꼭지 목표가를 정확히 쳤거든요. 이 구간이 약 600%, 700% 수익이 나는 이 구간인데, 이 구간이 꼭지 목표가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게임 끝났다. 그러니까 이 종목에다가 매수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그런 패가망신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급락했다가 반등권 주고 반등권 주고 하지만 2,000원, 3,000원대에서 매수했던 이 작전 세력들이 이 구간의 개미들한테 물량을 다 떠넘기고 지금도 떠넘기고 있는 이런 구간입니다. 보시면 매물 압박이 굉장히 심하죠.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다시 2,000원까지 빠지지 말란 법은 없다. 네. 이때 당시에 2012년도, 3년도의 잠재자산과 지금 현재의 잠재자산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네페스 신소재의 그때 당시에 2013년도에 이때에 제가 차트 분석을 해드린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때 2,300원, 400원에 계속 추천 의견 드려서 이 종목은 600%, 700% 목표가 잡고 홀딩하면 너희들 2, 3년 후에 짧으면 1년 안에
이 종목은 600%는 먹는다. 그렇게 시황 분석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자, 2013년대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알고 투자하십니까? 우리는 2300원, 2200원, 2400원대에 매수했는데 이 종목이 18,000원까지 올라가는 이 구간입니다. 이때가 2013년도입니다. 2013년도, 자, 2월달, 3월달 요 구간입니다. 여기 2013년도 나오잖아요. 여기 2월달, 3월달, 4월달입니다. 이 종목에 여러분들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작전 세력들이 바닥에서 몇천 원에 매수해가지고 약600% 700% 수익률을 주면서 지금 개미들한테 사기를 치면서 눈탱이를 치는 구간인데 이 구간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패가망신한다.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알고 투자하십니까? 자, 분석 이후 급등을 했습니다. 약 9,200원. 이미 꼭지 목표 매도가를 치고 이 종목은 하락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고점에 물리신 분은 동종목의 꼭지 매도가에 대한 구체적인 시황 분석을 저한테 의뢰를 하시면 제가 알려드립니다. 이 종목은 이미 꼭지 목표가를 쳤다. 하락장이 옵니다. 조심을 할 구간입니다. 제 분석이 맞는지는 며칠 후면 알게 될 겁니다. 동종목은 이미 꼭지 목표가를 치고 하락 중인 종목입니다. 잠시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추세 저항이 지속적으로 온다. 조심 구간입니다. 제 분석이 적중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 자제 종목입니다. 주식은 배우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주식은 내가 아는 만큼 법니다. 추가 하락이 지속적으로 올 종목입니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시황 분석을 지속적으로 내려서 이후에 분석 자료가 하나도 없죠. 왜? 이 종목은 급락할 종목인데 분석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 정도만 가르쳐 드렸으면 됐지. 자, 네페스 신소재 그리고 난 다음에 분석 시황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목은 꼭지 목표가를 치고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할 종목이다.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위기 대응을 하시고 이 동영상을 보시고 지금도 작전 세력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주식 카페가 지천이다. 옛날에는 작전 세력들이 주식 카페를 안 했는데 지금은 주식 카페를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왜 옛날에는 작전만 해가지고는 성공을 못 했거든요. 지금은 카페를 차려가지고 개미들한테 회비까지 받아 처먹으면서 이 구간에 지금 여러분들을 사기치고 눈탱이 치는 그런 카페가 지금 대한민국에 99%가 넘는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저로 인해서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종목 절대 여러분들 매수 의견 드려도 지금 현재 구간에 매수 들어갈 필요는 없다.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꿈에 수익을 줄수 있는 바닥줄을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하는 이런 종목, 이런 꿈의 수익률을 낼수 있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하시면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인생이 달라집니다.